분위기가 깔끔해진 게, 그리고 넓어진 개인 라카룸이, 이제 개인 라카룸도 넓어진 부분이 선수들이 많이 만족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딱 들어왔을 때 타임이나 이제 개인 경기 전에 들어왔을 때 좀 편안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좀 정말로 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주면서 안쪽 넣어줍니다. 다시 긁혔어요. 긁혔어요. 아, 턴오버예요. 뛰고 말았습니다. 또 속도 찼는데요. 변균이 그렇죠. 왼쪽 날려보냅니다. 김민수 아. 날려보냈고 팬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김민수 아 좋아요.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데요. 농구의 꽃은 속공이에요. 네. 네, 덕구슛도 있지만 덕점슛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게 속공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민수 선수가 수비를 속여내고 좋은 멋있는 오늘 외곽에서 상당히 또 재미를 보고 있는 서울 SK나이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전어버려요. 앞쪽 열려 있습니다. 팬들에게 하이라고 외칩니다. 인사이드 폭격기 자밀 원희와 함께 SK가 확실하게 사건터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팬들을 들썩이게 만들죠. 그럼요. 네. 준비했다기보다는 무조건 이기자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쪽 팀이 이제 미네라스가 잘하기 때문에 미네라스 이제 도움 수비 쪽으로 많이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저희가 이길 것 같다는 게 선수들이 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4연승 했는데 4연승이 아니라 계속 이길 거니까 저희도 어디까지 계속 이길지 좀 궁금해요 지금. 이 일을 주신 것 같아 웃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 참여하겠습니다.